잡으시고 9시 약간 내리고 큐 약간 올려 약간 뒤끝을 약간 세워줘도 됩니다. 그리고 땅 하고 치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가 요 속도랑 딱 맞물리는 거예요. 네, 1 정도 해주시고 2분의 1 이렇게 약간만 찍어서 끝까지 가고 늦는다니까 도움입니다. 조금 2분의보다 좀 두껍게 해주시고 좀 두꺼운 게 득점 확률이 높아요. 예. 아이고 이건 키스가 났는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충분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키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공부에 2분을 주시고 예, 약간 밀어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치게 되면 이게 제일 좋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아래로 이렇게. 예.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솔직히 재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밀어. 예, 그 정도만 보낸다 생각하고 치시는 거 보시면 다 와요. 예, 이렇게 해서 공 형태를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울기 오는 형태 썼을 때 공을 좀 모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시고 이걸 좀 아래로 내려 보내면서 공 형태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